안녕하세요. 오늘 신호전달 마지막 시간 hopefully 강의 할게요. 지난 시간에 AKT 그리고 mTOR 그리고 AMPK 카이네이즈 시그널링에 대해서 배웠죠. 이번에는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베타, TGF 베타 시그널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기 그동안 수용체 타이로신 인산화효소,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RTK에 대해서 배웠지. 대부분의 수용체가 타이로신을 인산화하는 데 비해서 TGF-beta 시그널링 수용체 리셉터는 세린트레오닌을 인산화하는 특이한 수용체다. 여러분 보시기에 세린트레오닌하고 타이로신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항상 구분해서 얘기하나 궁금하실 텐데 다 아시죠? 세린하고 트레오닌은 비슷하게 생겼고 타이로신은 이 커다란 벤젠 윙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OH 그룹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세린이나 트레오닌에 비해서 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세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즈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기본적으로 액티브 사이트 활성 자리의 구조도 다르고 근본적으로 다른 카이네이즈예요. 별로 신기하지도 않으면서 이 친구가 그거 참 신기하네요. 그래도 라이간드인 TGF-beta가 결합하면은 수용체 리셉터들이 다이머라이제이션 되는 메커니즘은 비슷하지요? 네, 비슷하니까 물어봤겠죠. 자, TGF-beta 라이간드예요. 라이간드가 둥둥 떠다니다가 세포 표면에 있는 TGF-beta 리셉터에 결합하게 돼요. 내 이름은 TGF-beta Transforming Growth Factor Beta. TGF-beta라 부르지. TGF-beta 리셉터로 TGFR과 결합한단다. 그렇죠? TGF-beta 리셉터는 1, 2, 3가 있는데 3는 잘 알려져 그다지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교과서에 나올 만한 깜냥은 못 돼요. 그래서 TGF-beta 리셉터 1하고 2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드디어 라이간드님이 왕림하시는구나. 여기 보시면 TGF-beta 리셉터 2가 한 쌍이 뭐좀더 안쪽에 있고 TGF-beta 리셉터 1이 바깥쪽에 있죠. 안쪽 바깥쪽에 있다기보다는 직접 TGF-beta 라이간드하고 결합하는 친구는 TGF 리셉터 2고 TGF 리셉터 2고 TGF 리셉터 1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일단 볼게요. TGF-beta 결합 시에 라이간드가 와서 결합을 하면은 우리 TGF 리셉터 2와 TGF 리셉터 1이 모여들어 이형 사량체, 이형 여기 다를 이자죠, 다를 이자. 헤테로 테트라모릭 컴플렉스를 형성한다. 서로 다른 거네 개가 모여 있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죠. TGF 리셉터 2가 여기 2가 파란색 가운데 있는 애들이 TGF 리셉터 1 바깥쪽에 있는 회색 애들을 퍼스포릴레이션 시켜서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퍼스포릴레이션 시키는데 이 퍼스포릴레이션 시키는 레지듀 아미노애시드가 세린 또는 트레오닌이라는 거죠. 타이로신이 아니고. 그래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그 점이에요. 잘안 보이죠? 크게 할게요. 자, 앞 페이지에서 TGF-beta 리셉터 2에 의해서 세린 트레오닌 잔기가 인산화되면 어디에? TGF-beta 리셉터 1에 활성화된 TGFR1은 RSMAD, Receptor Regulated SMAD라는 일종의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얘를 역시 누가 인산화시켜요? 이번에는 TGFR1이 인산화시킨다. 어디에? 세린 잔기에. 그래서 RSMAD가 각각 세린 잔기에 TGF Receptor 1에 의해서 인산화가 되면은 요 TGF 리셉터 근처에 RSMAD가 있다가 이제 분리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네, 그로스 팩터 역할을 하니까 핵안으로 가겠죠? 핵안으로 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코스메드, 뭐 같이 다닌다는 놈이죠? 같이 다니는 코스메드라는 놈을 데리고 간다. 그래서 RSMAD는 코스메드와 복합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핵공을 뚫고 핵안으로 들어간다. 핵안으로 들어가는 놈의 목적은 대부분 하나죠? DNA와 결합해서 트랜스크립션, 타겟 유전자의 트랜스크립션을 촉진하는 거죠. 그래서 TGF-beta 시그널링에 의해서 발현되는 유전자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에이포토시스 그리고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 재생성 (regeneration).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가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세포에서 분비되어 가지고 익스트라셀라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면역 저해, G1 세포 주기 억제. 약간 평소에 다른 그로스 팩터하고 좀 다르죠? 다른 그로스 팩터들은 주로 G1에서 뭐 S기로 넘어가게 한다든가, 셀 프로리퍼레이션을 주로 촉진했는데, TGF-beta 시그널링은 약간 달라요. 물론 세포
타겟 세포들도 약간 다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의 사멸을 촉진한다든가 그런 쪽의 일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게 TGF 시그널링이요. 이름은 TGF가 트랜스포밍 그로스 팩터, 트랜스포밍. 이름은 그로스 팩터인데 왜 성장 인자인데? 그렇죠? 성질 전환을 시키는 성장 인자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성장 인자의 반대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 이름은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지금은 TGF 베타 시그널링은 에이포프토시스나 아니면 셀 사이클 어레스트 쪽에 좀 더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케이스에서는 또 AKT 시그널링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뭐 셀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죠.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TGF 시그널링에 대해서 봤고 이번에는 야누스 카이네이즈 잭 그리고 스타트 신호 전달 스타트는 시그널 트랜스듀서 앤 액티베이터 오브 트랜스크립션 역시 트랜스크립션을 활성화시키는 놈이다. 어디로 가겠어? 얘도 역시 핵으로 가겠죠. 야누스 카이네이즈 슬래시 스탯 신호 전달 주로 면역세포 T셀 같은 것에서 많이 일어나는 신호 전달 중에 하나죠. 자, 야누스 카이네이즈 볼게요. 얼굴이 두 개인 전설의 신이죠.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두 얼굴의 신 얼굴이 두 개예요. 야누스 카이네이즈. 자, 보시면 한쪽에는 손이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손이 다쳤는지 이렇게 뭐 붕대로 묶여져 있죠. 무슨 뜻일까? 자, 야누스 카이네이즈 양쪽에 비슷한 도메인이 있는데 한쪽 도메인은 일을 할 수 있는 카이네이즈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일을 하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이쪽은 비슷한 도메인인데 일을 못하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이 야누스 카이네이즈예요. 잭스탯 야누스 카이네이즈라고 쓰고 잭이라고 읽어요. 잭스탯 시그널링도 꼭 배우고 가야 할 만한 중요한 신호 전달 과정이다. 잭스탯 시그널링은 수용체 리셉터의 카이네이즈 활성이 RTK처럼 없는 지금까지 배운 리셉터들 다 리셉터 자체에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좀 전에 배웠던 TGF-beta 리셉터처럼 세린트로닌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다든가 리셉터 자체에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옆에 있는 자기랑 비슷한 친구들을 인산화시킬 수 있는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있는데 어디에? 리셉터 자기 자신에. 그런데 어떤 리셉터는 자기 자신의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어요. 다른 단백질을 혹은 자기와 비슷한 단백질들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킬 수 있는 액티비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용병을 불러오면 되죠. 용병. 잭이라는 카이네이즈를 용병, 수용체 주변으로 불러 모아서 리크루트해서 수용체 및 하위 인자들을 인산화시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교수님 그러니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없는 리셉터들이 잭을 대신 카이네이즈로 불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잭 구조를 다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누스 카이네이즈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을 가진 JH1 카이네이즈 도메인 이쪽 반은 카이네이즈 도메인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지만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없는 JH2 슈도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두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사이토카인은 약간 혼동의 여지가 있지만 사이토카인이라는 놈이 좀 날라오죠. 그로스 팩터가 아니고 일부러 사이토카인으로 그렸어요. 호르몬과 성장인자와는 약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로 면역세포, T셀이나 B셀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케모카인, 인터페론, 인터류킨, 또 TGF가 아니고 TNF에 약간 다르죠. TNF-알파, 투머 네크로시스 팩터 알파 등을 사이토카인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로스 팩터하고 비슷한데 주로 T셀의 활성화 혹은 T셀의 조절에 관여하는 이런 놈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러요. 사이토카인도 역시 둥둥 떠다니다가 세포 표면에 리셉터에 결합하는데 여기 초록색 리셉터, 사이토카인 리셉터는 라이간드 사이토카인님이 오시는 건 좋은데 우리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없어서 어떻게 신호를 전달하지? 뭔가 자기의 포스포레이션이 되는 이유는 자기 몸에 단백질 표면에 포스포페이트기가 붙으면 모양이 변한 것을 다른 단백질들이 주로 와서 인지해서 거기 달라붙는다든가 해서 신호를 전달했죠. 근데 얘네들은 카이네이즈 액티비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호 전달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방법은 뭐지?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우리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이 없으면 다른 놈을 부르면 된다. 너 일로 와봐. 그 잭이 세포질에서 떠다니다가 이제 세포 막 쪽으로 리크루트 되는 거죠. 자, 사이토카인이 결합했어요, 리셉터에. 일단 우리 잭이 사이토카인 수용체의 타이로신을 인상시킨다. 잭이 일로 와가지고 요 사이토카인 수용체의 타이로신 레지듀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여요. ATP를 사용해서. 자, 포스포 타이로신이죠. 포스포 타이로신과 결합하는 단백질의 도메인, 뭐라 그랬어요? SH2 도메인. 자,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여기 파란색 단백질 스태트. 시그널 트랜스듀서 앤 액티베이터스 오브 트랜스크립션. 신호 전달도 하면서 트랜스크립션도 활성화시키는 이름을 보면 얘의 기능을 알수 있죠. 제가 SH2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타이로신에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니까 포스포 타이로신이 생기니까 얘가 스탯이 SH2 도메인을 사용해서 여기 리셉터에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해요. 자, 포스포타이로신에 결합했는데 이 스탯 자체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로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잭이 역시 리셉터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인산화 누구를? 스탯을 여기 타이로신에 인산화시킨다. 자, 스탯 우리는 SH2 도메인에 있어서 포스포타이로신만 보고 왔어요. 나만 믿고 아니 포스포타이로신만 보고 따라온 거죠. 자, 외워라. 잭은 리셉터를 포스포레이션 시키고 스태트를 포스포레이션 시킨다. 다음 페이지로 자, 이제 서로 타이로신에 인산화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 포스포타이로신 리셉터에 굳이 안 붙어 있고 자기들끼리 포스포타이로신을 자기들 각자의 SH2 도메인으로 인지해서 이렇게 다이머를 이루고 싶어요. 누가? 스탯이 스탯 다이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향치를 이룬 스탯은 어디로 갈것 같니? 물론 핵으로 들어가죠. 핵으로 들어가서 RNA 폴리머레이즈와 같이 타겟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잭 스탯 시그널링 타겟 유전자를 발현시킨다. 자, 지금까지 많은 신호 전달 경로를 배웠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많죠. 그렇죠? 라이간드가 결합하면 수용체가 일향화 혹은 뭐 테트라모 어쨌든 수용체들이 모이고 세포 내로 인산화에 의한 신호를 전달하고 결국에는 핵 내에서 유전자 발현을 시키지. 이게 공통적인, 지금까지 약간씩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테마를 사용하고 있죠. 공통적인 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약간 다른 신호 전달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나치 시그널링. 나치라는 말을 예전엔 아무도 모르다가 아는 분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는 그 사과 사회 핸드폰 그쵸? 스마트폰이 여기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전면 카메라를 넣기 위해서 나츠 디자인이란 말이 뭐 노츠라고 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죠. 나츠라는 게 어떤 뜻이냐? 나츠라는 시그널링 이름은 어디서 왔냐 하면요. 이 초파리 날개죠. 초파리 날개인데 나츄라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초파리 날개가 이렇게 매끈하게 생기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모양이 보인다. 그래서 나츄 시그널, 신호 전달, 나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나츄 유전자는 굉장히 옛날이죠. 100년도 더 전이네. 1914년에 초파리 날개에 여기 화살표가 가리키는 홈 생성과 관련 있는 유전자로 처음 발견되었어. 처음 발견되었어요. 좀더 첨언을 하자면 1914년에 이런 초파리 날개에 이런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관찰되었고 3년 정도 후에 1917년에 초파리 유전학자 중에 제일 유명하신 분 누구예요? 몰건이 나치 유전자가 이러한 현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렇게 양복에서도 움푹 들어간 부분을 나치라고 부르죠. 나치. 나치 신호 전달은 특히 개체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였던 신호 전달은 다 세포 표면에 리셉터가 있고 둥둥 떠다니는 라이간드가 멀리서 날라와가지고 그 디퓨전 확산에 의해서 와가지고 결합하면 밑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러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라이간드가 독립적인 몰레큘로 존재하는데 우리 발생 과정은 어떨까요? 발생 과정은 물론 이렇게 라이간드들이 세포 외부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발생이란 거는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과 분열을 거듭해가지고 다양한 뭐 기관과 형태를 형성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와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발생 과정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은 물론 이렇게 솔루블한 밖으로 확산되어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라이간드에 의해서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라이간드가 다른 이웃세포의 표면에 인티그럴 멤브레인 프로테인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치흘 리간드는 성장인자나 사이토카인처럼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 물질이 아니고 이웃세포의 표면에 존재한다. 즉, 나치흘 리간드, 뭐 델타 이런 것들은 이웃세포의 막단백질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세포가 나치 라이간드, 뭐 델타 라이크, 재그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치가 리셉터, 나치는 리셉터예요.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에 결합한다. 신호를 보내볼까? 자, 신호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전까지 알려졌던 뭐 포스포릴레이션 시켜가지고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을 또 인산화시켜서 보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재밌는 방법을 사용해요. 나치 라이간드가 나치 리셉터에 결합하면은 그 신호를 인지해서 여기 앞에 가위가 있는 단백질이 여기 리크루트됐죠. 감마 시크리테이저, 시크릿. 뭔가를 분비한다는 거죠. 분비하는 건꼭 밖으로만 분비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분비할 수 있어요. 나치를 뚝 잘라가지고 나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 그래서 나치 인트라셀룰라 도메인, 그래서 NICD를 잘라내어가지고 세포 내부로 보내게 된다. 그래서 잘려진 NICD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뻔하죠, 뭐.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역시 다른 신호 전달 시스템처럼 핵안으로 들어가서 유전자 발현을 시키시지 않을까요? 네, 맞죠? NICD는 잘려져가지고 핵안으로 들어와서 CSL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결합하여서 CSL이라는 인자 의존적인 전사를 돕는다. 그래서 특히 발생 과정에 중요한 나치, 시그널링은 특히 요즘은 뭐 암의 발생에도 관련돼 있고 뭐 줄기세포의 발생에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나치 시그널링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잘라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코 팩터로 사용해서 전사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치 신호 전달은 이웃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라이간드에 의해 매개되므로 개체 발생 과정에 특히 중요한 신호 전달이야. 발생 과정에는 세포가 여기저기로 이동하고 분화하므로 다른 세포로 바뀌는 과정이 있으므로 나치 신호 전달이 무척 중요하다. 이번엔 역시 발생 과정에서 중요한 윈트 신호 전달, WNT라고 쓰고, 운트도 아닌 문트도 아닌 윈트라고 읽어요. 윈트. 왜 그럴까? WNT가, 자, 윙리스. 윙리스가 뭘까? 날개가 없는 거죠? 초파리에 날개가 없는 거. 이런 많은 발생 과정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초파리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 명명이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파리의 피노타입을 통해서. 약간 나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윈트도 역시 또 초파리에 날개가 없는 윙리스, 그리고 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인트원. 이게 결국은 같은 유전자로 알려져 있죠. 윈트라고 쓰고 윈트라고 읽는다. 1982년 마우스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경우 유방암을 발병시키는 유전자 INT1으로 알려졌으나 초파리에서 날개가 없는 피노타입, 윙리스 피노타입과 관련된 유전자, 윙리스와 결국 같은 유전자, 올토로그라고 하죠. 동물은 시스템은 다르지만 같은 기능을 하는 비슷한 유전자, 결국 같은 유전자로 밝혀져가지고 초파리에서는 윙리스라고 부르고 마우스에서는 인트원이라고 부르면 헷갈리니까 윈트로 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안녕, 내 이름은 윈트. 윈트의 라이간드야. 라이간드의 이름을 따서 신호 전달 전체 패스웨이 이름을 붙였어요. 윈트 시그널링. 그러면은 리셉터가 아니고 라이간드의 이름이에요. 내가 결합하는 리셉터는 프리즐드, FZ라고 써서 프리즐드예요. 프리즐드. 이렇게 그린 뭐예요?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리셉터죠. 기억나죠? 그죠? 윈트는 인간에게 윈트 1, 2, 3, 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세포막을 7번 관통하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프리즐드. 윈트의 리셉터 프리즐드는 G 프로틴 커플드 리셉터로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윈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윈트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자, 뭐 디쉐벨드, 뭐 프리즐, 이상한 이름들이 많죠. 그리고 윈트의 코 리셉터인 LRP,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LRP라는 놈이 있는데, 윈트가 없으니까, 여기 윈트가 결합하지 않으니까 다 자고 있죠. 이제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리셉터에서. 그러면은 리셉터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시면 디스트릭션 디스트럭션 컴플렉스, 디스트럭션 컴플렉스, 파괴 복합체. 뭔가를 파괴시키는 복합체예요. 엑신, APC, CK, GSK3 베타. GSK3 베타. 이거 글라이코겐 신테이즈 카이네즈. 포도당 대사, 글라이코겐 대사에 관여하는 놈 같은데 꼭그 일만 하는 건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학생도 계시고 학생이지만 뭐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뭐 저도 뭐 강의를 할 때도 있고 만화를 그릴 때도 있고 유튜버를 할 때도 있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있고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역할만 해가지고 못 살죠. 마찬가지로 단백질들도 하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GSK3 베타도 역시 베타카틴인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인산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디스트럭션 컴플렉스에서 얘네들이 인산화를 시키면은 인산화만 시켜주지만 인산화된 것을 인지해서 유비키티네이션, 어떠한 단백질에 유비키틴이라는 조그만 단백질 이렇게 여러 개가 붙으면은 그 단백질을 재사용을 위해서 부수어버리라는 그러한 신호 전달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베타카틴인의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고 유비키티네이션이 일어나면은 세포 안에 단백질 재활용 센터인 프로테아솜에서 베타카틴인이 분해가 된다. 베타카틴인이 GSK3 베타에 의하여 인산화되면은 프로테아솜에서 분해가 일어난다. 베타카틴인이 원래 핵으로 들어가서 TCF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하고 결합을 해서 TCF 디펜던트 유전자를 발현시켜야 되는데 베타카틴인이 이렇게 분해가 되니까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서머리를 하면은 윈트가 없을 때에는 베타카틴인이 세포질에서 분해되어서 핵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경우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처럼 윈트가 존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윈트가 존재할 경우에는 윈트가 존재할 때는 다 드디어 윈트 라이간드가 왔어요. 오래 기다렸지. 자, 프리즐드와 LRP가 두 개가, 프리즐드가 원래 리셉터고 LRP가 코 리셉터 같이 결합한 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윈트가 결합하면은 LRP가 인산화가 돼요. 인산화가 저절로 돼요. 자, 인산화가 저절로 되면은 아까 좀 전에 배웠던 디스트릭션 컴플렉스가 이렇게 네 개의 단백질이 모여야지 발음하기가 힘든데,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데,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는데, 엑신하고 CK, GSK3 베타가 요 엑신이란 놈이 요 LRP에 인산화된 LRP에 어피니티가 생겨가지고 엑신이란 놈이 CK와 GSK3 베타를 끌고 멤브레인으로 가버려요. 자, 윈트의 코 리셉터인 LRP에 인산화가 일어나면 엑신이 LRP와 결합하여 GSK3 베타, CK 등 카이네이즈를 이끌고 세포막으로 이동한다. APC만 홀랑 남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트럭션 컴플렉스가 만들어지지 못해서 GSK3 베타가 얘를 베타카틴인을 인산화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TCF와 같이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활동해가지고 열심히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다. 윈트가 존재할 때는 역시 여기서 베타카틴인이 활성화돼서 핵 안으로 가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대표적인, 자, 윈트 신호 전달 연구하시는 분들 잘 알죠? 윈트 캐노니컬 패스웨이. 캐노니컬 패스웨이라고 불러요. 가장 잘 알려진 패스웨이란 뜻이죠. 윈트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패스웨이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패스웨이니까 칼툰 칼리지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윈트 신호 전달은 베타카틴인 의존적인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발생 과정, 세포 이동, 세포 운명 조절 등을 유도한다. 윈트는 이외에도 물론 다른 신호 전달 기전을 가지고 있다. 뭐이 정도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해지호그 시그널링, 해지호그 고슴도치죠? 해지호그, 그러면 소닉 해지호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소닉 해지호그이 뭐냐? 소닉 해지호그. 자, 이거 참 유전자 이름을 장난처럼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게임 캐릭터 소닉이라고도 부르죠. 이제 잘 달리는 놈인데 고슴도치가 왜잘 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실사로도 만들어졌죠. 자, 뭐 이거 유전자 이름 붙이는 분들이 재밌는 이름들 붙이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이름이죠. 해지호그. 이번에는 해지호그 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아보자. 해지호그 고슴도치라는 유전자 이름은 이 유전자가 역시 초파리와 관련된 유전자 이름이죠. 초파리의 애벌레 표면에
애벌레가 매끈해야 되는데, 그죠? 구더기가, 파리 애벌레를 구더기라고 하죠. 예. 삐죽삐죽삐죽하게 막 돌기가 생겨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보이게 하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애가 망가지면, 그래서 해치호그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역시 나치 윈터와 마찬가지로 발생 과정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군요. 초파리의 시그먼트, 체절 발생과 연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는 정도로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치호그 라이간드가 있는데, 해치호그 라이간드가 수용체인 패치트예요. 수용체 이름이 패치트. 이름도 역시 이것도 초파리의 피노타입에서 온 이름이겠죠. 결합하지 않을 때, 해치호그가 결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치호그가 이 라이간드가 패치트라는 리셉터에 결합하지 않으면 패치트가 활성화되었다기보다는 얘가 누구를 방해해요? 누구? 스무든드라는, 스무든드, 매끈매끈하다는 뜻이겠죠. 얘도 역시 초파리의 피노타입에서 온 이름이겠죠. 스무든드라는 얘의 활성을 방해한다. 자, 스무든드 신호등 단말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활성화돼요. 우리들 여기 보시면 뭐 PKA, GSK3 베타, CK 좀 전에 나왔던 것들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PKA, GSK3 베타, CK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누구를 인산화시키냐? 누구를 인산화시켜요? 자, 이게 트랜스크립션 팩터예요. 나는 초파리에서는 CI, 포유동물에서는 글리라 불리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야. CI 글리. 이렇게 두 개의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는 뭐 발이 있고 여기는 뭐 장갑이 있네요. 왜 그럴지 볼게요. 자, 얘가 인산화되면은 스무든드의 신호 전달이 없으면은 얘네들이 이 카이네이즈들이 CI/글리를 인산화시킨다. 인산화시켰죠? 인산화시키면은 이쪽 도메인은 역시 인산화되면은 프로테아솜에서 유비키티네이션 돼가지고 이쪽 도메인은 없어져 버리고 얘만 남아요. 근데 얘는 장갑을 끼고 있죠. 장갑 끼고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막는 거예요. 핵안으로 들어가서 전사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CI 글리가 잘라지고 남은 이 반쪽은 핵안으로 들어가서 전사 저해자로 작용한다. 즉, 해치호그 라이간드가 리셉터에 결합하지 않았을 때는 CI 글리가 핵안으로 들어가서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그러면 해치호그가 리셉터에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겠죠. 해치호그가 리셉터인 패치트에 결합하였을 때 이제 패치트가 더 이상 스무든드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스무든드가 뭔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여러 가지 뭐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굳이 뭐 카툰 칼리지 수준에서 여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패치트의 방해에서 벗어났다. 그럼 CI 글리의 분해를 막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얘가 아까 활동했던 카이네이즈들이 얘네들이 일을 못하고 결국은 CI 글리에 인산화가 안 되면은 얘네들이 덩달아서 핵안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요 이니비토리 도메인들이 인히비션을 못하고 열심히 유전자 발현을 시키자. 실제로 해치호그 라이간드가 결합하면 스무든드의 양밑 활성이 늘어나는데 그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활성이 CI 글리의 인산화를 막는 기작은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정도로 알면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책에 나온 내용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그 왕십리에서 모 분이 강의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건 서머리 영상으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5장 마치도록 7장 마치도록 할게요.